서울 근교 한우 나들이 마저 합시다. 불고기 좋아해요. 불고기 제 최애 메뉴 중에 하나죠. 아, 최애 메뉴 아니에요? 지켰네요. 네, 불고기 무슨 부위로 만드는 줄 알아요? 중심인가? 목심? 목심? 아, 목심하고 네. 저기 우둔 이런 걸로 기름기 없는 걸로 주로 만드는데. 아, 네. 그죠. 이 집은 네. 그냥 고기 주는 대로 다 파는 게 아니고 네. 특수 부위만 골라와서 파는 집이에요. 아, 그럼 특수 부위로 불고기를 하는 거예요? 네. 불고기의 통념을 깨는 한우 특수 부위. 옛날부터 그러잖아요. 그냥 소금 맛이라는 게 있으니까. 네. 상상 그 이상을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한우 불고기는 잔치의 상징이니까요. 사장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선생님 반갑습니다. 오늘 여기 고기 얼마나 있어요? 가진 게 고기, 술, 오, 밥.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것만 많네요. 고기, 술, 밥. 이거 메뉴가, 아, 저기 쪽에 있구나. 흑사시미하고 일단 숯불로 한우 불고기를 한번 드셔보세요. 저희가 특수 부위로 부채살을 오늘 부쳐드려볼게요. 아, 예, 알겠습니다. 그거 먹고 정말도 먹을 수 있죠? 나는 무리일 것 같은데. 아, 코스 요리 느낌으로. 코스로 끝나서도 또 드시기 때문에 제가 끝까지 드릴게요. 아, 감사합니다. 난 진짜 물어볼 게 많은데 건강 어때요? 건강은 문제 없습니다, 지금. 문제 없어? 네, 1년에 한 번씩 검진 계속 하고 있어요. 건강검진은 어떤 걸 받아요? 전체? 네, 완전 그냥 풀로 거의 한 1년에? 1년에 네, 100만 원짜리 정도? 병원에서 뭐라 그래요? 뭐 그냥 문제는 없다고 아직 뭐. 아니 대부분 의사들이 좀 적게 먹으라 그러고 운동 많이 하고 적게 먹으라 그러는데. 아. 검진 결과라도 보여주려나 했더니 이게 힙합이라고요? 야, 밑에 좀 뽀샵 했네. 아니 아니에요 정말로. 이게 뽀샵이 아니고 뭐요? 운동을 7, 8년째 계속 꾸준히 하고 있거든요. 일주일에 거의 한 6번 정도. 아이고, 그럼 거의 매일이네. 네, 거의 매일 하려고 하고 있어요. 1시간 정도 웨이트 하고 1시간 정도 유산소 하고. 항상 준비는 돼 있는 거죠? 네네, 맞아요, 맞아요. 본격적인 식사 전 근사한 에피타이저 먼저. 한우 특수 부위 전문점답게 영롱한 때깔을 자랑하는 생고기입니다. 우와. 그리고 저희가 치맛살로 저희가 해드려요. 꽃 모양도 너무 예뻐요. 되게 육사시미가 도톰하네요. 서울 근교에도 요즘 생고기 많이 드시죠? 마블링에서 나오는 풍미가 다를 겁니다. 어우, 고소해. 이 지방이 되게 고소하네요, 씹을수록. 생고기용 고기는 도축 다음 날 받아야 신선하지요. 이 집이 고기를 아주 정말 괜찮은 고기만 쓰는 건데 이따 좀 더 먹어봐야 되지만 이거 씹을수록 단맛이 나. 식감도 되게 쫄깃쫄깃하고 혀에 찰싹 붙어가지고 안 떨어지려고 하는 그런 느낌이에요. 진짜 주름치마처럼 생긴 치맛살은 부드러우면서도 쫄깃한 묘한 식감을 가지고 있는데 이리 생고기를 먹으니 그 식감을 온전히 느낄 수가 있네요. 저희는 그냥 저희 어머님 아버님 하시는 방법이었고요. 남편이 이제 마늘 먹으니까 이게 시밥 씨는 이 치맛살 생고기가 마음에 들었나 봅니다. 다른 세계에 있다는 말이 유행이라더니 시밥 씨 똑똑. 진짜 쫄깃하게 잘하네. 나 이거 한 점 먹어도 돼요? 네네, 아, 다 드셔도 됩니다. 생고기로 이 댁의 깊은 내공을 가늠했는데
본 메뉴 숯불 불고기는 오죽할까 싶어 두근거립니다. 이거는 한우 숯불 불고기 부채살로 만들어진 거예요. 이게 다 도톰도톰하게 떨어져 있네요. 부채살은 주로 구이나 스테이크로 먹는데 양념된 부채살은 진귀하죠. 여기 잘라낸 거 보니까 그건네 우설. 부채살이 생긴 게 우설처럼 생겼어요, 딱. 일단 약간 특수 부위로 불고기를 한다는 생각을 일반적인 그런 건 아니어가지고 그래도 신기해요. 그전에는 특수 부위라는 게 없었어요, 옛날에. 저희가 옛날부터 팔았어요, 어머니, 아버님 때부터. 근데 손님이 식객이 된 책자에 특수 부위가 하면서 뭐 보급팔이 있잖아요. 소고기 특수 부위 유행에 제 지분도 있더군요. 그래서 특수 부위가 귀해진 거예요. 그러면서 금액도 확 너무 많이 올라가갖고. 이게 힘들어요. 선생님, 하시다. 귀해졌다는 건 곧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다는 말일 터. 인기 만점 한우 부채살의 맛은 어떨까요? 이건 부드러운데요? 그쵸? 근데 식감이 약간 보들보들하다고 해야 되나? 그런 느낌이에요, 되게. 씹히는 감이 너무 맛있지 않아요? 맛있어요. 쫀짓쫀짓하면서. 근데 맛있지 않아요? 그럴 때는 이런 거 좀 놓고 얘기하세요. 위협을 느껴. 이렇게 놓고 맛있습니다. 예, 예. 희밥 씨는 음식을 많이 드신다기보다는 정말 맛있게 드시더군요. 음식의 특징을 잘 맞춰 이리저리 맛있는 합을 찾아가는 게 그 누구보다 적극적으로 한식을 알리는 K푸드 전도사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걸 하고 싶었어요. 신사밥에 양념갈비. 이 집 불고기는 불고기보다 약간 양념갈비 같은 느낌이에요. 두툼해가지고 씹는 식감도 있고. 이토록 두툼한 숯불 양념 불고기. 흰쌀밥과 딱이죠. 이 집은 고기 자체가 부드러운 거는 기본이네. 진짜 약간 담요 같아요. 약간 이게 딱 팔에 닿았을 때 이 담면 느낌이 보들보들해요. 원래 부채살이라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일단은 냉동 안 했고 유통기간 짧고. 이게 얼지 않은 거예요? 저희는 다 생이에요. 생고기 만든 세월만 해도 벌써 35년. 옛날에는 종점이 발달됐을 때는 직접 이렇게 다니면서 수거를 해왔어요. 근데 이제 지금은 매일매일 택배도 받아요. 냉동 아닌 생고기만 취급하기에 가장 중요한 건 선도와 품질이고요. 기계 아닌 손칼질만 가능하답니다. 손님이 원하시면 그때그때 손을 쓰어서 나가야지만 모양도 이쁘고 색깔도 이뻐요. 그 맛도 있고. 고기를 무치는 양념도 특별한 재료 없이 그때그때 단출합니다. 간장, 고춧가루, 참기름, 통깨, 설탕, 갖은 마늘 이렇게 들어갑니다. 옛날부터 내려온 엄마들이 주방에서 쉽게 쓰는 재료로만 쓰고요. 굳이 숙성할 필요가 없어요. 이게 신선도가 좋으면 좋을수록 쫀쫀한 맛과 식감이 더 좋고 맛깔스러운 맛이 나올 수 있어서 저희는 숙성을 안 시킵니다. 얼어갖고 나온 거는 네. 아무리 얇게 썰어도 이것처럼 부드럽지는 않죠. 약간 속에 힘이 네. 남아있는 것 같은 느낌? 맞아요. 근데 이건 전혀 없네요. 제주도에 언제까지 있다 올라왔어요? 저는 18살 때까지 있다가 중국으로 유학을 갔습니다. 외국 중국어과였는데 좀 더 중국어를 좀 빨리 배우고 싶어가지고. 아, 보여야 되는 거 이거 지금 남아.
나이가 많아. 아, 그래. 뭐 고수 빼달라는 얘기를 뭐라 그래? 不要香菜. 香菜. 네. 不要가 필요 없다. 不要 香菜. 네. 아, 不要 香菜. 그럼 중국 진출도 앞으로 할 수 있네. 생각을 안 하는 부분은 아니지만 조금 좀 신중해야 될 부분이라. 중국 대륙을 그냥 먹방으로 쓸어버려야 되는데. 중국 대륙 이전에 이 집을 쓸어버리겠습니다. 우와. 이걸 몇 인분 가져온 거예요? 그 제비추리로 무친 한우불고기 2인분이고요. 제비추리는 기름이 아예 없는 특수부위의 신세계 제비추리 불고기 개봉 박두. 우와. 우와. 이걸 몇 인분 가져온 거예요? 그 제비추리로 무친 한우불고기 2인분이고요. 제비추리는 기름이 아예 없는 부위. 야, 돌판이 의외인데요. 와, 불고기가 제가 생각한 그런 동그란 그런 판 불고기가 아니네요. 아, 그거는 이제 서울시. 서울은 국물이 빙 돌려져 있어요. 네. 봉긋한 데다 고기를 얹어갖고 지금은 이제 국물에다 이렇게 네. 적셔 먹고 나중에 여기다 당면 넣어서 먹고. 맞아, 맞아요. 그게 서울식이고 광양식은 손님이 오면 그때 양념을 해갖고 석쇠 위에다 구워. 그래서 먹는 거예요. 그 언양식은 미리 고기를 양념에다 재놔놨다가 손님 오면 그때 구워. 심심한 간장물에 양념한 고기를 넣는데 서울식과 광양식이 적절히 섞인 불고기계의 하이브리드랄까요? 저희 한이어서요. 네. 냉동이 안 돼갖고 색깔만 그냥 드시면 돼요. 어떠세요? 꼬들꼬들해요. 제비추리가 옛날에는 그 참새고기만 난다는 부위예요. 그래서 제비추리예요? 어, 그래서 제비추리는 아닌 것 같고. 재미. 참새구이 추억의 맛이 새록새록.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참새는 맛나. 아, 이게 기름기가 없는 부위라서 되게 담백해요. 제비꼬리를 닮은 제비추리는 특유의 육향과 식감으로 호불호가 있는데 제비추리 전골 불고기는 다릅니다. 누구나 좋아할 법한 깊고 진한 맛을 선사하더군요. 두꺼우니까 확실히 고기가 씹혀서 씹히는 맛이 있어서 너무 좋아요. 제비추리가 육향이 좀 강한데 여기서 넣어서 먹으니까 훌륭하네. 충분해. 육향도 조금 가지고 있으면서 양념들과의 배이는 게 제비추리를 불고기 하는 거 너무 찬성입니다. 프로 방송이 날 좀 뿌듯하네. 인정받았어. 지금 젊은 나이에는 이제 먹방도 가능한데 네. 먹방의 직업 연한이 언제인 것 같아요? 저는 30대까지 생각합니다. 30대.